김태희 선배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권도인 프로님 원래 막 연예계 지망생이었어요? 왜 김태희 선배님이라고 하는 거죠? 서울대 출신이죠.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굿팀에서 일하고 있는 권도인이라고. 네, 우리나라에서 정말 레노라 하는 그 몇몇 안 되시는 빅모델 분들이 계시잖아요. 김태희 씨를 모델로 기용을 해서 이 브랜드의 되게 프리미엄함과 감동스러운 맛, 끌레도를 되게 젊고 세련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되게 비주얼적으로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던 그런 광고였습니다. 광고주의 과제가 끌레도르 아이스크림의 존재감을 올려달라. 그러면서도 되게 프리미엄함을 또 잃지 말아야 되는 되게 어려운 과제가 있었어요. 프리미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또 나빈 프로가 되게 절묘한 김태희라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 좋은 캠페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딱 하나의 키워드는 감동이었어요. 이 브랜드를 같이 소비자들이 소구할 때 항상 감동이 같이 하는 브랜드로 포지션이 됐으면 좋겠다. 감동이 뭘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엄청 맛있다, 되게 재밌다, 되게 슬프고 막 눈물 난다. 과연 아이스크림이라는 이 소비재에서 감동이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할까라는 것부터 어떻게 하면 프리미엄하면서 감동스러운 그런 크리에이티브를 낼 수 있을까가 가장 좀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네티즌들이 가지고 놀만한 그런 광고이면서도 사실은 또 프리미엄 해야 된다는 것까지 거기다가 감동까지 이렇게 검은색인데 아주 밝고 화사한 검은색을 이렇게 재밌게 하면은 좀 한없이 가벼워질 수 있고 그럼 또 프리미엄을 가지고 가기에는 네티즌들이 별로 재미없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S급이 표현하는 뭔가 B급 감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처음에는 진짜 그 요즘 뜨는 거 뭐야 이거만 뒤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B급 감성 같은 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되게 날 것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가 또 표현해야 되는 거는 브랜드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좀 거기서 오는 괴리가 온에어 되기 직전까지도 그리고 그 사이 아이디어도 진짜 많이 냈는데 이게 될까? 이게 진짜 뜰까? 이런 관점으로 계속 보는데 나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서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실제로 나갔을 때 또 사람들한테 반응이 올지 말지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캐릭터를 잡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캠페인이 나름 재밌었다고 느꼈던 포인트가 딱 그건데 그러니까 브랜드의 색깔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좀 기회였던 것 같기도 해요. 아이디어 엄청 많이 내주셨잖아요, 저희 막. 거의 한 책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희를 모델로 한 안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순간 저희 약간 열광했어요. 약간 환호 환호.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 그거 보는 순간 제작들은 딱 회의실에서 아 이거다 기획들하고 회의를 할 때도 저희가 엄청 막 되게 열성적으로 모델 섭외를 바로 들어갔죠. 매일 썼잖아요. 모델 소속사 측에 직접 이제 제안서를 보냈던 김태희 선배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저희가 그거 보고 권도인 프로님 원래 막 연예계 지망생이었어요? 왜 김태희 선배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호칭이 맨날 저희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김태희 씨 하지만 이제 제가 모델을 제안하면서 김태희 씨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김태희님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차원에서 선배님으로 겸사겸사 한번 서울대 나오지 않았고요. 되게 프리미엄하면서도 뭔가 돌출도가 있다. 톱 모델이고 고급스럽고 화장품 광고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아이스크림 광고로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 네티즌들이 이렇게 막 써놓은 게 되게 많았어요. 지금 제일 궁금한 건 김태희 씨의 근황이다. 김태희 씨가 표현하는 B 씨의 감성을 네티즌들한테 보여주면은 네티즌들이 진짜 좋아하지 않을까. 저희가 처음에 이 광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되게 수위 조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분을 드러내기에는 또 이 프리미엄과 또 이 여성 타겟과 이 김태희 씨와 어울리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또 그렇다고 이거를 아예 감추기에는 또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그 수위를 잘 타면서 네티즌들이 이걸 가지고 재밌게 놀 수 있을까를 인성갑 아 진짜 프로페셔널하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고 이분이 이렇게 안 해주셨어요 우린 다 망했다 광고 촬영 뒤에 광고주분들이 먼저 이제 제품을 모아가지고 보내드렸어요 모델분 이제 되게 맛있게 드셨나요? 이 가사랑 같이 어우러지면 더 재밌지 않을까? A급 표현하는 B급 감성 예상은 못했다 근데 상상은 했다